이것까지 해주면 돌연사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비법이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막으려면 내장 지방부터 없애라. 근데 이 내장 지방이 도대체 뭐길래 이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의 뱃속을 보면 이 장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섭취되고 남은 과한 영양소가 많아지면 저렇게 이제 장기 위에 하얗게 지방으로 쌓입니다. 아~ 이게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장기뿐만 아니라 장기 사이사이 뭐 장관막이라는 곳에도 끼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예요. 비계 덩어리 같네요, 정말. 네. 그럼요, 이렇게 나쁜 내장 지방은요, 우리가 심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유발인자입니다. 우리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가 정상 체중을 갖다 하더라도요,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30%가 많다. 그러면 우리 심혈관이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실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내장 지방 모습을 오,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야, 저 뭐야, 노란 게. 다 지방이잖아요. 야, 저 뭐야, 노란 게. 실제 수술을 저희가 할 때도 그 지방이 많이 낀 게 수술 시야에도 방해가 될 뿐더러 저런 것들이 계속 염증 만들고 수술 시간도 길게 만드는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네요. 저게 사이사이에 내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기름진 거는 더 막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내장 지방이 주로 이제 배에 많이 쌓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심혈관 질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내장 지방이 부르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장 지방은 쉴 새 없이 염증 물질을 내뿜어서 염증 제조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은 만성염증으로 발전해서 몸속 혈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공격하고 또 조직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네. 실제 이러한 체내염증이 혈액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정상혈액은 적혈구가 동그랗게 예쁘게 보이지만 오른쪽에 염증이 많은 혈액은 적혈구의 염증이 끈적하게 엉겨붙어서 본래의 적혈구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네. 이렇게 염증이 지속이 되면 적혈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 심장병, 뇌졸중, 혈관성 치매와 같은 위험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특히 염증이 계속되면 이게 암이 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 이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염증에서 분비되는 독소들은 암세포의 성장에도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남성은 암 발생률이 38%, 여성은 2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40대에서 50대의 잦은 염증은 24년 뒤에 뇌 부피를 5% 감소시켜서 치매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야,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뭐 몇 킬로가 쪘니 빠졌니 이런 것보다 그냥 이 내장 지방 체크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내장 지방을 특히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예. 또 중년 여성. 바로 중년 여성인데요. 중년 여성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여성 호르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여성 호르몬은 정말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방패 역할인데 갑자기 이게 딱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말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차곡차곡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완경 이후의 여성에서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약 3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중년 여성은 이 식욕이 괜히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게 삶의 유일하구나. 낙인데 이 식욕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저희들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지. 네, 오영 씨 잘못이 아니고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식욕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식욕 폭발시키는 3대 뚱보 호르몬을 잡아라. 아니 그러니까 식욕을 참지 못하는 게 제 의지 뭐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호르몬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식욕과 관련된 3대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식욕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호르몬은 바로 아디포넥틴, 그다음에 세로토닌, 그다음에 렙틴 이 세 가지 호르몬입니다.
아디포넥틴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의 간과 근육에서 지방을 계속 연소시킬 수 있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지방을 자꾸 태워서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거든요. 세로토닌도 좋은 거잖아요. 네, 세로토닌은 내가 행복 호르몬인데 우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내가 세로토닌이 쭉 떨어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고 막 짜증나고 근데 그로 인해서 짜증을 풀기 위해서 식욕이 폭발적으로 막 늘고 막 먹는 걸 당기니까 식욕을 막 폭발시키면서 체중을 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렙틴이에요. 렙틴은요, 우리 몸에서 이제 먹지 마. 너무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식욕을 좀 억제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를 활발하게 소비를 해갖고 우리가 어떤 체중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과식을 하거나 이 같은 안 좋은 식생활로 일어나면 렙틴이 먹지 마 해도 뇌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걸 렙틴의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사실 이 똥보 호르몬을 잡아야 식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똥보 호르몬도 잡고 식욕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넘치는 식욕 잡고 내장 지방까지 잡을 수 있는 방법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서스. 저 일단 시서스 SNS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진짜 네.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뭔지는 저 잘 몰라가지고 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시서스가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쿨이라는 뜻으로 인도라던가 열대아시아 등에서 자라는 허브과 식물입니다. 6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인도의 전통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도 기록돼 있을 만큼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약용식물입니다. 야, 이 시서스가 거의 6000년 전부터 있었던 식물이라는 거잖아요. 역사가 엄청 오래됐는데 혹시 다이어트 효과는 인정을 받은 건가요? 네, 시서스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단기간에 체지방 분해를 돕는다고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보조제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품표준청과 또 캐나다 보건부에 등재될 만큼 여러 나라에서 기능을 인정받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기준 116개의 시서스 원료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내장 비만을 걱정해야 하는 중년 여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식욕 같은 거를 참 억제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그 이성적으로 하다가도 밤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아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그럼 나도 하나 그냥 끓여 먹거든요. 근데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덤비고 먹게 돼요. 근데 이 고장난 식욕을 시서스가 혹시 잡아줄 수는 있을런지요? 그렇습니다. 시서스는 식욕과 연관된 세 가지 호르몬, 아디포넥틴과 세로토닌, 그리고 렙틴 호르몬의 조절을 도와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5세에서 60세 과체중 성인 67명이 8주간 시서스 추출물 300mg을 섭취한 결과 지방을 분해하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36%나 증가하고 세로토닌 호르몬은 116% 증가, 특히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은 29% 억제하여 식욕 조절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시서스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